안녕하세요, 버럭대수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제트스키를 우리가 타기 위해서는 트레일러를 이동하거나 할 때 운전을 좀 하는데 초보분들을 위해서 버럭대수만의 약간의 좀 꿀팁? 아, 꿀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하여튼 팁 정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전에 제가 트레일러 소개 영상 아시죠? 그 트레일러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일러는 싱글과 더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대를 싣고 다닐 수 있고 제트스키 하나를 실어서 다닐 수 있는, 보통 싱글 트레일러 제트스키 한 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 보통만으로도 그냥 충분히 끌고 다닐 수 있는데, 두 대 그 다음에 무게로 치면 750kg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트레일러 면허가 또 따로 필요합니다. 17년도부터인가 그때 이제 소형 견인이라는 게 생겼는데, 저 때는 대형 트레일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저는 더블 트레일러, 싱글보다는 더블이 좀 운전하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차량도 종류별로 뭐 SUV라든지 뭐 승용차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뭐 회사차 포터 가지고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레일러를 달고 전진과 후진 했을 때 직진은 누구나 다 잘 하실 거라 생각되고요. 이제 후진 주차라든지 또 어떤 골목에 있어서 막 이렇게 좁은데 지나갈 때, 그 다음에 차선 변경, 제가 겪으면서 생각나는 것들 오늘 짤막하게 한번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에 있어서는 직진과 후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차량과 트레일러를 일자 세우기, 이게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꺾이거나 막 이렇게 뒤틀렸을 때 이거를 막 바로 세우려고 하면은 진짜 등떨이 땀나거든요. 그랬을 때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제 탈거해야겠죠. 차량하고 트레일러 분해하고 막 끌고 움직이고 해서 다시 결합한 다음에 운전하는 게 제일 좋고요. 자, 오늘 전진 후진 하면서, 저는 회사 마당이다 보니까 기준점을 지금 여기에 보면 요 선을 기준으로 삼아서 차량에 트레일러를 장착한 다음에 전진과 후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후진할 때의 팁, 그 다음에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한 뭐 대략 한 50cm 정도 간격을 두고 일정하게 전진과 후진 몇 번 일단 한 다음에 차량에 같이 탑승해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앞뒤로 기준점이 되는 바닥의 선과 차량의 폭, 그 다음에 트레일러 폭 꺾이지 않게 천천히 전진 후진 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진과 후진, 특히 후진을 할 때 버럭대수만의 또 이런 팁 같이 옆에 동승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진을 할 때는 솔직히 그냥 직진만 하면은 어려운 게 없어요. 양쪽 사이드 미러, 룸 미러를 체크를 하시면서, 싱글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자, 폭과 폭 사이를 그냥 앞에 차량만 지나가면 뒤에 싱글 트레일러는 거의 바로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블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차량보다 대부분 폭이 넓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뭐 양쪽 옆에 뭐 골목길 같은 데는 조심히 운전해야 됩니다. 후진을 할 때 저만의 팁을 또 알려드리면, 제가 아까 전에 일자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세울 때에는 그냥 딱 두 가지만 알면 되죠.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내가 꺾고자 하는 방향은 반대, 그 다음에 꺾여 있는 방향을 바로 세운다라고 했을 때는 꺾인 쪽으로,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오른쪽으로 트레일러가 치우쳐 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스테어링을 돌리고 후진을 하게 되면은 바로 선다. 여기에서 왜 바로 서는 게 중요하냐면, 꺾여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앞쪽에 여유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뒤쪽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은 후진을 하면서 바로 세우면서 주차 및 운전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차량하고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 바로 세워져 있는데, 제가 한번 꺾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트레일러가 오른쪽으로 꺾여져 있죠. 꺾여져 있는 거를 바로 세울 때에는 자, 핸들을 꺾인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꺾고 자, 후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십니까? 차량과 트레일러가 바로 서 있다, 일직선으로. 방금 정말 기본적인 거, 꺾인 쪽을 바로 세우려면 꺾인 쪽으로, 만약에 오른쪽으로 꺾고 싶을 때는 왼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운행을 하시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스테어링을 감았다 풀었다 하는 거는 이제 많이 연습을 하시면은 자기만의 센스라든지 느낌이 올 겁니다. 앞쪽이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앞으로 쭉 직진을 하게 되면 제일 좋은 상황이고,
만약에 이도 저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내려서 차량과 트레일러를 분리시켜서 트레일러는 트레일러대로 손으로 밀고 차량은 차량대로 다시 운전해서 다시 결합 연결 후 이제 운행을 하시면 제일 좋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방금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쪽에 차량 옆 공간과 그 다음에 저쪽 보트 옆 공간에 주차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죠? 자, 이렇게 안 될 때는 앞 공간이 여유가 있다고 할 때는 앞으로 쭉 뺐다가 다시 후진. 자, 천천히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지금 뭐 이 차량이 포터다 보니까 뒤로 보면서 운전을 하는 게 익숙해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이드 미러랑 이 룸 미러를 보고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뒤로 보고 잘하면 이게 핸들 방향이 잘 적응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보트 옆 공간으로 한번 제가 주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이 들었는데 정말 진짜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믿습니다. 네, 다시 아니면 앞쪽부터 다시 한번 보시고요. 또 이 안에서 제가 몇 가지 주의할 점. 보통 뭐 잘 그럴 일은 없지만 저희가 이렇게 싱글이든 더블이든 견인을 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약속 장소라든지 또 이렇게 볼일을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검색을 해서 목적지로 향하겠죠. 막 내비 보면서 가 운전해서 가다가 보면 지금 내가 다닌 건 큰 길인데 좁은 길 왠지 이 길 가면은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충분히 이거 경험 있으시잖아요 왠지 이 길 들어가면 된다 이런 거 그런 느낌 맞습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딱 골목을 들어갔는데 왠지 저기 들어가면 골목이 좁을 것 같고 왠지 저 반대쪽에서 차가 오고 내 뒤에서는 차량이 따라 들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샌드위치 되면 등떨이에 땀 엄청 나잖아요 경험해보신 분들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단언컨대 느낌이 안 좋고 좁은 골목으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더라도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큰 길에서 만나세요 내 볼일 봐야 되는 곳이 저 안쪽이다 그러면 큰 길에 세워놓고 걸어가시든지 아니면 이 큰 길로 나오라고 하세요 자 부득이하게 골목으로 들어갔어 이미 들어가서 정면에서 차가 오고 뒤에서 또 차가 오고 중간에 끼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가지고 빠르게 분리시키세요 분리시키는데 어떻게 돼 또 이런 경우들 많으실 거예요 막 분리시키면 안 돼 이 도로를 보고 경사가 앞이든 뒤든 경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고인목이라든지 이 돌덩이를 고이고 난 다음에 이거 분리시켜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돼 경사가 저쪽이다 분리시키는 순간 같이 이렇게 막 이런 경험도 많으실 겁니다 이거 함부로 분리는 시키지 마시고요 딱 상황을 봐서 천천히 하세요 뭐든지 천천히 그래야 또 이제 앞에 가서 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한 번만 비켜달라고 천천히 뭔가 서로 돌아보면은 저는 이름하기 경우 경사가 뒤로 쳤어요 자칫 잘못해서 분리시키면 옆에 주차돼 있거나 옆에 뭐 남의 집 담벼락 같은 데 가서 부딪히면은 진짜 제트스키도 상하고 또 상대편한테 또 변상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고속도로라든지 일반도로 그리고 골목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우리가 상대편을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자 어떤 경우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요 자 보통 이 차량을 가지고는 이렇게 견인된 차량 들은 1차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2차로다 그러면 2차로에서 달려야 되고 3차로다 그러면 3차로에서 주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3차로로 달리고 있는데 4차로에서 딱 비슷한 시점에서 4차로에 있는 차량이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할 때 내 앞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가 지나가면 이 차량이 어떻게 돼? 내가 지나가고 들어오겠죠. 근데 보통 차량이 특히 밤에 더 그래요.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뒤에 뭐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지나가면 바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죠 그러면 트레일러랑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미리 약간 애매하면 브레이크를 잡고 옆 차선에 있는 차량을 먼저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지나갈 때 애매하게 방향 지시등을 켰다 그러면 천천히 크락션을 울려주면서 천천히 가세요 충분히 옆 차로의 차량이 뒤에 트레일러가 있다라는 거를 감지하게끔 하면서 천천히 가요 빨리 지나가버리면 지나가고 뭐가 없겠다 싶어서 들어와 버리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서 크락션을 좀 주의를 주면서 천천히 가면 얘가 들어오다가도 뒤에 트레일러를 발견하고 멈칫하면서 이렇게 다시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룸 미러를 체크하면서 상대편을 또 배려해줘야 되고 골목에서 또 이런 경우 있죠 요즘 보면 거의 다 휴대폰 만지거나 또 휴대폰 통화하면서 막 다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차량이 지나가면 뒤에 뭐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보면 차량이 지나갔어 지나가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트레일러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도 누군가가 이제 골목에서 운전하면서 가면서 골목에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보이든 뭔가 사람이 도로를 건널 것 같다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건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애매한 상황이다 그랬을 때는 천천히 클락션 눌러주고 사람이 뒤에 이 트레일러를 감지할 수 있게끔 또 확 지나가더라도 내가 서버리면은 사고는 예방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거 정말 우리가 또 배려를 하면서 방어 운전해야 됩니다 꼭 자 이제 여러분 망원 슬로프에 내려서 오늘 제트스키를 타려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서 또 하나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우리가 이 견인을 해서 이동을 할 때 합류 지점이 있잖아요 합류 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방향지 시스템을 켜도 잘 이렇게 좀 안 비켜주더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두 손 가보소 한 번만 비켜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해주더라고 지금 망원 가면서 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PD님이 새로 왔습니다 또 버럭대수 채널을 도와주실 PD님 한번 또 제트스키 태워드려야 되니까 오늘 겸사겸사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요 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제 타러 가보겠습니다 이상 버럭대수였습니다 노 브레이크